예전에도 그랬고, 지금도 그렇고, 잡지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잡지에서 다루는 글의 깊이와 호흡이 저는 제일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,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간지에서 다루는 글은 너무 짧고, 좀 깊이도 얕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, 근데 저는 이제 신문의 이제 주말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만큼의 양과 깊이, 잡지는 한달 정도의 양과 깊이, 근데 단행본은 뭐 1, 2년, 몇 년의 양과 깊이.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섭취할 때도 그 양과 깊이라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그렇게 보면은 신문 주말판이나 월간지 정도가 가지고 있는 양과 깊이가 제일 좋다, 그러니까 섭취하기가 좋은 컨텐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근데 너무 안타까운 포인트는, 하나는 잡지가, 저 집에 잡지가 진짜 너무 많았는데, 이게 너무 좋은 컨텐츠가 안에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다시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로 컨텐츠가 맥락이 없이 막 들어있기 때문에, 그래서 너무 좋은 기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편집해서 만든 글이 너무 쉽게 그냥 묻혀지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단 제일 컸었고요. 결국에는 잡지라는 매체가 살아남는 비결이라는 게 결국 광고잖아요. 그러니까 잡지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아주 특별한 잡지가 아니고서는, 그러니까 큰 광의의 개념으로는 다 브랜드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뭔가 좀 실제와 현실이 다른 거를 교정하는 거에 대한 거와 아카이빙 할수 있냐라고 하는 그 개념 두 가지를 해결을 하면 이거는 시장에서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리고 또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모노클이라는 잡지를 보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했어요. 모노클이라는 잡지가 딱 나온 걸 보고는 너무 멋있다. 그러니까 이런 컨셉으로 잡지를 만들 수도 있구나. 그 예전에 만들어졌었던 많은 뭐 와이어드라는 잡지도 그렇고, 뭐 되게 많은 잡지들을 보면서, 아, 이 완성도 높은 잡지라는 게 가지는 그 쾌감이 있었는데, 모노클은 그 와중에 좀 지적이기까지 하니까, 모노클 잡지를 본다라는 거는 좀 지금 전 세계에서 좀 제일 괜찮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가? 그런 느낌을 딱 받았을 때, 아, 잡지의 독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브랜딩이 되는구나. 그 부분도 되게 중요했어요. 그래서 요 부분들을 잘 조합하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, 이제 그 다음은 저는, 잡지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수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하고, 실제로도 벌기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은데,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돈은 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했어요. 잡지만으로. 많은 분들이 광고를 안 받았으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는 컨텐츠에 대한 진실성에 더 다가가고 싶은 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저는 광고를 안 받아야, 그래야 더 광고주한테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, 그래야 우리가 더 우리의 관점이 뚜렷해지고, 우리가 더 미디어적인 역할을 더 세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, 어느 시점을 지나가고 나면 진짜로 우리가 더,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는, 그때는 비즈니스가 안될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한 편당 한 편당을 이제 완벽하게 브랜드이기만 하겠다라는 되게 역설적인 이제 개념을 시작을 했고, 아카이빙이 된다라는 거는, 그러니까 서가에 그냥 10년 전게 꽂혀 있어도 하나도 옛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프레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, 그리고 광고를 받지 않고 책값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,
이제 한국 시장만 보기엔 너무 작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제 영문판 발행도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, 이게 처음 시작에 중요한 세 가지 테마였던 것 같아요. 네. 솔직히 얘기하면, 만약에 지금의 과정을 알았더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. 이게, 저는 그래도, 그러니까 좀더 많이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고, 판매 부수도 잡지 중에서는 꽤잘 팔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, 손익분기점을 넘는 정도까지 팔리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, 알았더라면 하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, 그냥, 그래도 했으니까 더 가자, 더 가자, 더 가자를 매년 반복하다 여기까지 온 거지. 뭐, 이 정도는 또할 거야 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게 너무 많이 투자도 많이 했고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드디어 B라고 하는 시각, B의 관점이 브랜딩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. B가 이번 편을 조명했다는 건 아마 괜찮을 거야. 그러니까 꼭 괜찮다기보다도 나도 궁금해야 될것 같아. 그런 정도의 거는 생겼다는 거죠.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미디어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가 어떤 대상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본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그냥 행동이거든요. 그냥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디어는 이게 궁금해라고 그냥 정한 거고 궁금한 거를 살펴봐서 알려주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순기능? 그래서 그 미디어의 시선을 따라서 나도 한번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는 저는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게 이제 10년이 쌓이다 보니까 매거진 B가 주목했다는 건뭐 예전에 내가 좀 싫어했거나 관심이 없었어도 뭐 이유가 있겠지. 그러니까 그 대목이 만들어진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.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편을 산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내가 샤넬 가방은 못 사지만 샤넬 편만 몇천 원에 샤넬 편 매거진비 한 권을 사서 이렇게 잘 읽고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샤넬을 가진 것과 비슷한 애착을 느낀다. 포르쉐는 못 사지만 포르쉐 편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꿈을 꾼다. 약간 이런,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산다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는 제일 들은 것 중에 좋은 이야기는 내가 평소에 좀 관심 없던 또 심지어는 좀 부정적으로 봤었던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보게 되더라. 그런 얘기가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매거진 B의 관점이 좀 브랜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때도 지금 같은 형태의 잡지 형태를 유지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. 바라건대는 꼭 잡지로서라기보다는 매거진 B가 이렇게 봤대, 이렇게 생각한대, 매거진 B가 이거에 되게 애정이 많대. 약간 그런 조금 더 인성이 많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객관적 관찰자의 느낌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, 그거는 사실은 저의 욕망이라기보다는 매거진 B를 만드는 사람들, 좋아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위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이 그 길로 조금씩 가야 더 행복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또 우리 팬들도 매거진 비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서, 그러니까 빨리 가지는 못해도 10년 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, 그러니까 조금 더,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더할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? 그러니까 그 궁극적으로 매거진 비가 사회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, 저한테 되게 중요한 관심사는 매거진비를 만드는 이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감이거든요.
그게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조금 더 펼쳐져야 그러니까 매거진 B도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인 거죠. 뭐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일관되게 얘기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가면 갈수록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더더욱이 그런 느낌이 강하게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쌍둥이여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개별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존재하지 않거든요, 사실은. 그냥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되게 정이 간다. 그러니까 매력이 있다. 그러니까 또 보고 싶다. 그러니까 정말 나 좋아하는 것 같다. 비호감이다. 싫다. 경멸한다. 뭐 그러니까 이 단계는 이렇게 어떤 무슨 지켜야 되는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상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브랜드 빌딩을 한다고 할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브랜드에 대한 어떤 뭐 미션이나 어떤 무슨 사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촉촉촉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브랜드 컨설팅 회사에서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건 사람에 대해서도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뭐 컨설팅해 준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잘 믿지 않는 게 아무리 세팅해서 이렇게 하도 자기 스스로를 수련하고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실제로 좋아져야 내가 대하는 일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? 예,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살아온 운명 같은 거이기도 한것 같아요. 저는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. 저는 좀 사람에 대한 궁금함, 궁금증,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면 뭐 사람을 좋아하면 되게 많이 알고 싶은 욕망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제품을 사도 되게 많이 궁금해요.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도 궁금하고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구하고 싶어 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리고 이따가 없어지면 왜 없어졌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누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면 왜 멋있는 거지?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매력이 넘치지? 그러면서 이제 뭐그 사람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아, 이게 이유가 있구나. 뭐 브랜드도 아, 이 브랜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구나. 그러니까 저는 그 호기심 관심. 저는 좋은 브랜드는 이런 이야기가 끝도 없이 서로 오가는 것 같거든요. 그 브랜드 만든 분도 계속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뭐 그게 뭐 식당이면은 식재료 하나부터 얘기가 끊이지가 않고 뭐 무슨 제품을 만드는 데면은 그쪽 세상에서의 재료 하나, 공법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가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집요한 관심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지라고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돼야지 좋겠는 그런 마음 그런 게좀 공통점일 것 같아요. 아무튼 좀 저는 그냥 대충 사는 거를 좀 되게 억울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할 거면 좀할 거면 잘하자 약간 그런 주의인데 그러니까. 그게 저를 지금으로 이끌었던 건 아닌가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계획하고 사냐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근데 매사에 되게 좀 대충하기는 되게 싫어하는.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제가 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보면 그냥 그렇게 모아졌던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돌아보니,
아, 조금 나의 캐릭터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간건 없거든요. 근데 그냥 그날그날 좀안 부끄럽게 살아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의 누적인 건 아닐까? 예. 외거진 비도 그랬던 것 같고요. 제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던 건데, 지금도 계속 하는 질문인데, 정말 돈 많이 벌면은 너뭐 하고 싶어?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하거든요. 진짜 돈 많이 벌면, 말도 안 되게 많이 벌면은, 그럼 뭐할 거야? 그러니까 계속 그 질문을 저한테, 그러니까 예전에 회사를 창업할 때도 그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, 그러면 하고 싶은 거를 지금 해야지 라고 한게 매거진비랑 뭐 가방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한 거고요. 지금도 정말 돈 많이 벌면 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상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, 그거를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겠다라는, 저는 약간 그런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누구는 내일 죽으면 너 오늘 뭐할 거야, 뭐 다음 달에 죽으면은 지금 뭐할 거야, 이런, 사실 그거 너무 극단적이고 상상이 안 돼가지고, 사실 그러면 그렇게 뭐 얼마 못 산다는데 너뭐할 거야라고 하면 사실은 다 필요 없고 그냥 뭐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있어야지,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, 돈이 진짜 많으면 뭐할 거야라고 하면 되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그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, 근데 그 질문에 답하고 싶었던 첫 번째가 잡지였어요. 그러니까 진짜 돈이 많다면 잡지는 하나 해보고 싶다, 그런 게 있었는데, 실제로 돈이 많지도 않았으면서 한 거지. 그랬더니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순간이 온 거죠.